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전국 지지도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러스트 벨트에서 5차 범위 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 항만의 선적과 파역 작업을 중단시켰던 노조 파업이 3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노사는 무려 62%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힐린의 영향으로 숨진 사람이 어제까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상청은 대서양에서 또 다른 허리케인 레슬리가 북상 중이며 동부 해안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방검찰이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해 증언방해 등을 이유로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뉴욕시 공익옹호관도 부적절한 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뉴욕시 정부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정부기관 포함 비농업부문 사업체들이 9월 한 달 동안 25만 4천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약화의 우려를 씻어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판세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전국 지지도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스트 벨트에서 5차 범위 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유거부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6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48%를 얻어 45%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포인트 격차에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여론조사기관 트래펄가 그룹이 지난달 28에서 30일 미시간주 투표의향 유권자 10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46.9%, 해리스 부통령 44.7%로 트럼프가 2.2%포인트 앞섰습니다. 특히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1%의 지지를 얻어 46.0%에 그친 해리스 부통령을 5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미시간에서도 트럼프는 46.9% 지지율을 얻어 해리스 후보 44.7%를 소폭 앞질렀습니다. 초접전 양상 속의 전문가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겐 노조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유색인종의 표심이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한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노조와 친분이 없다면서 더는 노조를 화나게 하지 않는 것이 해리스 승리에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에는 아시아,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 표심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 항만의 선적과 하역 작업을 중단시켰던 노조 파업이 3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노사는 무려 62%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동남부 지역 항만 노동자 4만 5천 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파업을 끝내기로 사측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3일간 중단됐던 동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의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달 30일에 만료된 단체 협상 갱신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임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시간당 임금을 77% 인상하라고 요구했고, 사측인 미국해양협회는 50% 인상안으로 맞섰습니다. 노조는 지난 1977년 이후 47년 만에 동부 항만 동시 파업에 돌입했고, 식품부터 자동차까지 공급망 흐름을 중단하는 항만 파업의 경제적 파급을 우려한 백악관은 사측의 새로운 임금 인상안을 제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결국 사측은 62%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노조는 이번 합의가 잠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파업은 중단하겠지만 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항만 자동화에 대한 일자리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자로 만료된 단체 협약을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하고 사측과 일자리 보호 문제 등을 협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금 인상에 따라 지금껏 시간당 $39를 받던 항만 노동자들은 향후 6년간 시간당 $63를 받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항만 노동자 중에는 시간당 임금에 더해 연장 근로수당 등으로
1년에 10만 달러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힐린의 영향으로 숨진 사람이 어제까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힐린은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이어 최근 50년간 미국 본토를 강타한 허리케인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대서양에서 또 다른 허리케인 레슬리가 북상 중이며 동부 해안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FP통신은 힐린이 휩쓸고 지나간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주 등에서 확인된 사망자 수가 이날까지 201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6개 주에서는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많은 주민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0년간 미국 본토를 강타한 허리케인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허리케인은 지난 2005년에 카트리나로 모두 1,392명이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의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방문해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이재민들에게 조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새로운 열대성 폭풍 레슬리의 예상 경로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시속 40마일의 풍속을 보이고 있는 레슬리는 곧 허리케인으로 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서양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해 동부 해안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또 앞서 발생한 허리케인 커크는 당초 예상과 달리 대서양을 건너 유럽 대륙으로 향하고 있지만 동부 해안 지역에 높은 파도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검찰이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에릭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해 증언 방해 등을 이유로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시장이 사임할 경우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도 부적절한 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뉴욕시 정부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2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서 열린 심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아담스 시장으로부터 연방수사국에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언 방해 등의 혐의로 단건 혹은 병합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지난 7월 한국, 중국, 이스라엘,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등 정부에 시장의 교류 정보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 측 변호인은 심리 후 추가 기소권에 대해선 검찰이 사건 실체가 없을 때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고 교류 정보 미송고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시장이 이민자 커뮤니티와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교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이 사임할 경우 이 자리를 물려받는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은 시장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브루클린 건축 계약업자와 그의 회사 다른 두 직원으로부터 5,000달러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21년 아담스 시장 캠페인에 쓰라며 2,000달러를 건넸고 연방검찰은 시장이 이후 대가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맨해튼에서 열리는 코리안 퍼레이드 참가를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서울시 산하 서울경제진흥원이 어제 뉴욕 한인회와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을 하이 서울대사에 임명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이 하이 서울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경제진흥원은 어제 오후 뉴욕 한인회관에서 한인회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김광석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이 서울대사는 진흥원이 해외 파트너와의 거래 및 협력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기업에 수여하는 명예직입니다. 김광석 회장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교도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일종의 좀 교도가 됐으면 하는 욕심이 큽니다. 이런 상을 받으니까 뭐 상을 안 받아도 열심히 하려는데 상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들을 이끌고 미주시장 개척을 위해 뉴욕을 찾은 서울경제진흥원 김현우 대표는 내일 열리는 코리안 퍼레이드 행사에 부스를 마련하고
한국의 우수 기업과 제품들을 홍보할 예정이라며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 한인 페스티벌에 저희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저희가 직접 인증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하이서울 기업 인증 제도가 있는데 그 하이서울 기업들 여러분들을 모시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서울 뉴욕 한인 페스티벌에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려고 오게 됐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의 경제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최근 들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 남부로 들어온 망명 신청자 수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정부 통계를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국경 순찰대가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와 접촉, 체포한 건수는 총 58,0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12월 기록이었던 24만 9,741건에서 77% 급감한 수치입니다. 통상 국경 순찰대로부터 체포된 망명 신청자는 일시적으로 구금돼 망명을 허가받는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망명을 허가받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 중에는 멕시코 출신 망명 신청자가 지난 8월 기준 20,8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이들 규모는 지난해 12월 당시 56,240건에서 52%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경 순찰대가 과테말라 출신 망명 신청자를 체포한 건수도 81% 감소했고 온두라스 76%, 엘살바도르 출신 체포 건수는 64% 줄었습니다. 이외에도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등 남부 국경과 거리가 있는 국가 출신이 남부 국경에서 국경 순찰대에 체포된 건수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국적자의 경우 지난 8월 1,472명으로 지난해 12월 5,951건과 비교하면 75% 줄어든 수준입니다.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 수가 줄고 있는 것은 미국과 멕시코 측 양국의 국경 정책 변화 조치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행정명령을 통해 합법적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온 이들이 망명을 신청하고 미국에 머무르는 것을 까다롭게 만드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망명 허용 여부 결정과 추방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구금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정부기관 포함 비농업부문 사업체들이 9월 한 달 동안 무려 25만 4천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약화의 우려를 시선했다는 분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5만 4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월간 순증치도 당초 14만 2천 개에서 15만 9천 개로 1만 7천 개 상향 수정되었으며 7월도 5만 5천 개가 보태져 14만 4천 개가 순증한 것으로 새로 발표했습니다. 또 8월까지 12개월간의 월간 순증 평균치 20만 3천 개를 웃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업체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의 98%를 넘어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고용 지표입니다. 지난해 월 평균 순증치는 21만 1천 개였고 2020년도는 35만 6천 개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별도의 가계 조사를 통한 실업 통계에서는 실업률이 4.1%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경제 참가자가 15만 명 늘었지만 취업자도 43만 1천 명이나 늘어 실업자는 28만 1천 명 감소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는 1억 6,186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사업체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피고용자 취업자가 98.4%에 달했습니다. 실업자 총수는 683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가 빅테크 구글과 손잡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현대차가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택시는 물론 미래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 전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텍사스주 오스틴 일부 지역에서도 운행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현대차와 웨이모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웨이모 6세대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 웨이모 드라이버를 현대차 전기차인 아이오닉5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차량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웨이모1에 투입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웨이모에 공급되는 아이오닉5는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하드웨어 이중화, 전동식 도어와 같은 자율주행 특화 사양을 적용해 아이오닉5를 웨이모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양사는 내년 말부터 웨이모 드라이버가 탑재된 아이오닉5 차량의 초기 도로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년 내에는 웨이모1 서비스 사용자들이 해당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뉴욕에서 GM과 승용차는 물론 상용차를 공동 개발, 생산하고 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협력하는 내용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외교부는 오늘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리되 2027에서 2030년엔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물가를 연동시켜 연간 인상률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습니다. 또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의 정비 비용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쓰지 않기로 했고 매년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 관리비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3월 11차 협정 종료 기한을 2년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차기 협정 협상에 조기 착수에 합의했고 약 5개월간 총 8차례 협의 및 조율을 거쳐 이달 2일 협정 본문 및 이행 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자랑스러운 우리 동포, 함께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한 2024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각국 한인회 및 대륙별 총연합회 소속 재외동포 350여 명은 어제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다짐 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는 또 차세대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인으로서의 자긍심 및 정체성 강화, 모국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 및 모국 기업과의 경제협력 강화,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 재외선거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에 내린 임시금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조지아주 랜달 홀 연방판사는 어제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임시금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조지아주는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주도 7개 주는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주 재정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학자금 탕감을 중단시켰습니다. 7개 주는 미주리주의 고등교육 대출 기관인 모엘라 등 각 주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가 수입을 잃을 것이고 그 수입 손실이 주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홀 판사는 문제를 제기한 주들이 모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 사건을 미주리주 연방법원으로 이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 그리고 뉴욕시경이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경계를 강화합니다. 유대교 명절인 로시 하샤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사망에 따라 보복전이 이어지는 등 중동 확전 위기감이 최고조로 치닫는 데 따른 것입니다. 레베카 와이너 뉴욕시 정보국장은 지금 당장 위협이 있다는 신호는 없지만 시는 헤즈볼라 외부 조직과 연계된 여러 사건을 겪었다며 문제에 맞닥뜨리면 명백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YPD는 시 전역에서 공공기관, 대중교통 시스템, 유대교 예배당, 모스크 등 잠재적 테러 대상으로 여겨질 만한 곳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보국은 테러 방지용 실시간 정보를 감시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